다시 왔습니다. 류쌤입니다. 로지입니다. 수학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운동회가 생각나서 좋네요. 요즘도 운동회 하나? 시국이 시국인지라 안 하지 않나요? 라떼는 말이야, 어? 운동회 하면 개즈 응원하고 기마전화하고 단체로 춤추고 그랬어. 이걸 우리는 늙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어르신 연세가? 같이 늙어가면서 그러지 맙시다. 이 추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죠. 오늘 탐구할 캐릭터는 클로에, 성악제입니다. テレジョ 2年 のクロエだけどなんか文句あんの? まフェスの準備で聞いてる暇ないけど。 성로에는 전열 물리 딜러로 마츠리아 수준 뒤에 위치했습니다. 흔히 보는 운동회 장애물 달리기도 누가 하냐에 따라 멋있어 보입니다. 클로에가 성격이 시크해서 그런지 이쁨보다 멋짐이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이긴 하죠. 성로에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성로에의 스킬은 다른 캐릭터들에선 보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물리 공격력을 중 증가시키고 전방위적 하나의 물리 방어력 중 감소. 여기까지는 흔하죠? 이 스킬을 처음 사용한 후 상대에게 데미지를 49에 입힐 때마다 자신의 TP가 특대 회복됩니다. 말이 특대지 최대치로 채워주기 때문에 무조건 유버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택형 캐릭터들은 일정 횟수 타격 시 버프를 받는 식이 많았는데 성로에는 유버를 한 번 더 쓸 수 있게 만들어줬네요. 참시담에 추천한 어울립니다. 이 스킬은 전방위적 한 명에게 물리 중 데미지를 줍니다. EX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물리 공격력이 중 증가합니다. 5성으로 올리면 대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유버로 봅시다. 톱을 狙うわ. 邪魔なんですけど. 으자, 기쇼, 邪魔, 지네. ぶっちぎりです. 성로의 유버는 전방위적 한 명에게 물리 대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리 공격력을 대상승시킵니다. 1스킬에서 유버를 다시 쓸 수 있게 해줘서 유버는 어떤 특이한 기능이 있나 기대했는데 의외로 유버는 평범하네요. 성애로와 마찬가지로 성로에도 스택형 캐릭터이기 때문인지 스킬이나 유버가 다단이트입니다. 덕분에 생각보다 스택을 쌓는 건 쉽죠. 특히 성로에는 버프가 영구지속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수록 딜이 증가합니다. 거기에 방어력 감소도 붙어있고요. 그런데 사용처를 말씀하지 않았는데 저번 성애로랑 상황이 비슷한 거 보군요. 네, 성애로와 마찬가지로 성로에도 쓰이는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점은 스택을 쌓는다는 점 때문인지 초반 딜이 너무 낮아요. 버프 소거 공격이라도 받는다? 성로의 딜량은 바닥으로 꺼집니다. 이게 제가 스택형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외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딜이 특출나게 강한 것도 아닌데다가 그마저도 보장을 못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수루카처럼 멀티 타겟 공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1 스킬은 순수 버프 디버프 스킬입니다. 마땅히 히트수를 채우는 방법이 따로 없어서 결국 스택을 전부 채우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타격 횟수가 수십 회가 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49회 타격 시 유버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 타격 횟수에 맞춰서 유버를 써야 효율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캐릭터들보다 유버를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죠. 저 정도로 까다로우면 뭐라도 사용하기 좀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간절한 바람에 드디어 싸이게임즈가 응답을 해줬습니다. 4월 11일 성애로와 같이 전용 장비를 받게 됩니다. 가만 보니 어느 부분을 개선시켜야 할지 애매한데요. 그냥 깡으로 버프량을 늘려봐야 사용하기 힘든 점은 똑같은데 어느 부분을 개선해줘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성로의 전용 장비는 물리 공격력, 물리 크리티컬을 추가로 받았고 1스킬의 물리 공격력 증가와 적의 방어력 감소가 대로 상향. 그리고 이제 13회만 데미지를 입히면 유버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한을 높이는 것만 보다가 이번에 상한을 낮춰버리는 배치를 해줬네요. 싸이게임즈가 머리를 찼은 것 같은데요. 버프량을 늘려줘봐야 소용이 없으니 최대한 유버라도 많이 써서 메꿔보라는 느낌 같습니다. 예열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유버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좋은 패치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상향시켜줬으면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버프 디버프 수치도 많이 올랐고 유버도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아진 건 맞지만 다른 캐릭터들에 비하면 여전히 특출난 메리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낮은 딜이 성로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네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1스킬에 있는 반각을 더 상향시켜서 아예 서포터로 써먹을 수 있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정리하자면 성로에는 스택을 빠르게 채워서 유버를 자주 사용해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딜러입니다. 반각 스킬도 가지고 있어서 서포트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데미지란 말이죠. 궁합이 좋은 캐릭터로는 누가 있을까요? 궁합이 좋은 캐릭터로는 신코토, 라비리스타, 지타, 우즈키, 무이미, 마코토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로엘을 탐구해보았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수치와 애매한 스택형 스킬이 결국 성로엘의 애매한 캐릭터로 만들어버렸네요. 버프 지속시간도 길고
제이버프도 나쁘지 않아서 스탠킹 캐릭터의 기대주가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타입은 잘못하면 잡캐라는 사실만 다시 한번 부각된 것 같네요. 하이브리드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양쪽 다 좋으면 밸런스 붕괴, 양쪽 다 안 좋으면 잡캐, 양쪽 균형을 맞추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 멋진 이런 값에 빠져선 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이상으로 송래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유센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 이번 송로에도 여김없이 싸이게임의 특색이 잘 드러났지? 삼성 일러스트에서는 아랫부분을, 스탠딩 일러스트에서는 윗부분을 부각시키는 싸이게임즈는 역시 매력이 뭔지 아는 회사야. 저 빵을 물고 다니는 모습도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나오는 클리셰지. 요즘 애니메이션에서는 저런 장면이 잘 나오진 않지. 그런데 이런 얘기할수록 우리 이미지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냐? 저번 영상에서 너가 편집한 걸 보면 이미 즐기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치만 다들 그런 장면 보여주면 좋아하잖아. 아니라고 할 순 없지.